국제수로기구가 새로 만드는 국제표준해도집에서는 일본의 표기 대신 모든 해역 명칭을 IP주소처럼 고유번호로 표기하는 디지털 방식을 채택했어요. S-131이라고 이름 붙여진 새 디지털 방식 해도집이 만들어지면 일본의 명칭이 들어있는 기존의 해도집 S-23을 대체합니다. 지난달 16일부터 18일까지 국제수로기구 IHO 화상총회가 열렸습니다. 기존의 표준 해도를 S-23이라고 불렸는데 여기엔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총회에서 표준 해도를 디지털로 바꾸기로 하면서 일본이 동해를 일본해라고 주장할 근거가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일본의 명칭을 고집해온 일본이 쉽게 포기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모테기 일본 외무상은 총회 도중인 지난달 17일 국제수로기구가 현행 표준 해도집인 S-23을 계속해서 출판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일본의 명칭의 정당성이 인정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디지털 해도집인 S-130으로 바뀌더라도 이미 출판된 S-23은 그대로 쓸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일본 요미우리 신문도 기존 종이 해도에서 일본해가 단독 표기되는 건 유지된다고 대서특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해도가 표준이 된다는 점에서 이런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일본해가 세계적으로 공식화되고 정착된 유일한 명칭이라고 말합니다. 명칭이 변경된다면 국제 해양 질서에 혼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장엔 오류가 있습니다. 사실 17세기 서양의 다양한 고지도를 보면 동해바다의 다양한 이름을 발견할 수 있고 현재 국제사회에서는 합의되지 않는 지역의 여러 명칭을 인정한다고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 바다 이름 동해는 광개토 대왕 비문에 새겨져 있을 정도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9세기까지만 해도 일본 내 개인이 만든 지도와 일본의 공식 문서죠. 친정 만국전도에 조선의 동해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1929년 국제수로기구 해도집 S-23에 일본해로 기록이 되면서 전 세계 해양 지도와 각종 온라인 사이트, 국제 문서에 이 바다 이름이 일본해로 바뀌게 됩니다. 이는 일제강점기 일본 제국주의의 세계화 전략이 낳은 결과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둘째, 일본의 표기는 한국의 입장이 적용되지 않은 일방적인 명칭이었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일제강점기를 겪고 6.25 전쟁이 발발하면서 황폐한 국민들의 삶을 회복하는 데 온 힘을 쏟아야만 했거든요. 당시 국제사회에서 동해 명칭 사용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 표명을 할 수 없었습니다. 1965년 한일 어업협정 체결 당시 협정문에 동해를 일본해와 같이 표기하기를 요구하면서 처음으로 국제사회에 알렸습니다. 이후 1991년 유엔 가입한 뒤 국제사회에 일본해가 잘못된 이름이라는 사실도 전달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은 녹록치 않았습니다. 2002년에는 동해 표기를 위한 국제수로기구 회원국 간 이견이 해결되지 않아서 네 번째 개정판에서는 동해 부분이 백지로 남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반발에도 동해 일본의 두 개의 이름을 같이 사용하는 병기운동을 계속했고 그 결과 각종 해양지도와 온라인 사이트, 국제문서에 40% 가까운 명칭 변기율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동해 변기를 이루지 못한 점은 국제사회에서 여전히 일본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민간단체의 활동만 할 것이 아니라 정부도 국제사회 내 동해 표기의 정당성을 알리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는데요. 전문가들은 동해 명칭이 담긴 정체성과 의미, 공정한 표기 방법을 국제사회에 적절히 전달하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동해 표기가 국제사회에 당당하게 인정받는 날을 그려보며 따따시 오와 마치겠습니다.